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 네.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이렇게 염색하신 것 같아요. 아니, 김프로님이랑 이렇게 방송하는 날이 방송은. 오다니 저는 아, 정말요? 매우 영광이고요. 앞으로 네. 자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오늘 자주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마침 준비한 주제가 네. 2002년으로 타임머신을 돌려가지고 네. 월드컵 때로 2002년에는 어떤 ETF가 있었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거든요. 네. 오, 2002년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예. 예. 자 에이스 ETF 어때요? 느낌이? 약간 올드한데요? 아 그런가? 제가 오늘 여기 갔다 왔잖아요. 아 갔다 오셨죠? 아 정말요? 우리 배재규 대표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아, 네, 아침에 이름 바꿨군요. 네네네. 킨덱스가 에이스로 바뀌었어요. 자, 에이스 ETF 좋습니다. 네네네.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결국 ETF 시장이 이만큼 커졌고 ETF 네. 시장도 좀 일반 리테일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대를 네. 하다 보니까 네.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투운용으로 옮기신 배재규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왜 고민하셨냐? 자, 킨덱스가 뭐의 약자 같으세요? 코리아. 코리아. 인덱스. 맞습니다. 코리아 인덱스. 아,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저도 사실 그 배 대표님이 그 한투운용을 가지고 얼마 있어 식사를 한번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언을 드렸어요. 네. 일을 바꾸셔야 되겠다. 네네네. 왜냐하면 킨텍스가 자꾸 생각이 나고 아, 맞아요. 그다음에 코덱스 동생 같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바꾸자 에이스. 예, 예. 그래서 기억에 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란 이름에 대해서는 뭐 언론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저 배 대표님이랑 통화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배 대표님이 전직 직장에 몸담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 통화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좀 저희 직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솔직해. 네, 통화를 하지 않았고요. 네. 언론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왜 에이스란 이름을 썼냐? 결국은 에이스란 이름을 쓰게 된 게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고객 지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익스퍼트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신조어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 에이스라는 명칭을 A 클라이언트 익스퍼트 네, 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단이다. 네, 뭐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네. A라는 단어가 네. ETF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참고로 ETF는 지금 그 614개 ETF가 상장되어 있고요. 네. 대부분 다 브랜드로 첫 이름이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ETF 상품이 아리랑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A. 네. 아리랑 알파벳 순으로 나오는 네, 알파벳 순서대로 A니까 이제 예 이게 먼저 나 아마 저는 배 대표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석에 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공모로 한 것 중에 선택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언론 기사 찾아보니까 에이스 그러면은 침대 떠오른다. 뭐 과자 떠오른다. 네. 뭐 저도 약간 클래식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는 침대와 과자가 떠오르나요? 저는 박찬호가 떠오르는데. 아 그런가요? 코리안 에이스. 네. 네. 온전하죠? 네. 네? 아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킨덱스만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네. 2002년 그때 당시에 초창기 멤버가요. 누구였냐면 자 보세요. 2002년 이거 2002년 10월 13일 기사고요. 네. 이때 초창기 멤버가 네 종목이었고요. 코덱스 200 삼성 투신 그리고 코세프 LG 투신 그리고 코덱스 50. 모르셨죠? 한투가 원래 코덱스였어요. 아, 그래요? 네, 코덱스라는 이름을 같이 썼었어요. 코덱스 삼성하고 오, 네. 저렇게 간. 예, 네, 대신에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을 기초 지수로 하고 있었고요. 네. 코덱스 50은 코스피 50이라는 대형주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고 있었고요. 헷갈리네요. 그리고 코세프 50, 제일 투신. 지금 하이 자산운용. 예, 예. 예. 이렇게 네 멤버가 원년 멤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원년 멤버에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예. 코세프 LG투신이 지금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이거든요. 아, 그렇게 바뀌었나요? 네. 그래서 키움투자자산운용도 보시면은 액티브 ETF는 히어로즈 그리고 정통 패시브 ETF는 코세프란 이름을 쓰고 있어요. 두 개로 나눠서 하는 네, 나눠서 하고 있어요. 히어로즈는 야구팀.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엽 본부장한테 좀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지금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MZ 세대들이 많대요. MZ 세대들한테는 코세프 얘기하면 어느 나라 얘기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MZ 세대한테 가장 범용스러운 단어가 키움 히어로즈 히어로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액티브 ETF는 히어로즈 쓰고 있는데 앞으로 코세프를 없앨지 히어로즈로 통합할지 이거는 좀 상황 봐서 좀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어로즈의 가장 간판 선수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야구로 잘 몰라가지고 이정후라고 있습니다. 이정우요. 네. 이정후. 네, 바람의 손자입니다. 네. 화이팅. 네. 바람의 아들의 아들. 네. 네. 이정후 선수 화이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세프는 뭐의 약자냐? 코리아 스탁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옛날에는 그냥 정통 우리는 패시브다. 네. 이런 것들을 이름에서 드러냈었다라는 것을 아실 네.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이름에 대해서 네. 좀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ETF 시장이 많이 대중적인 상품이 되었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이름 따라 사람도 그렇고 뭐 가수도 그렇고 네. 브랜드도 그렇고 하는데 에이스라는 이름 뭐 여러 가지 네. 쭉 의견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주시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기억을 하게 되실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미 각인 효과가 네. 될 것 같고 ETF 업계는 참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예이스를 이렇게 또 출범하는 다음에 삼성 아. 다 알려주세요. 아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저도 이제 삼성자산에 나중에 조인한 멤버긴 한데 그렇죠. 삼성자산 출신이 배재규 대표님 한투 킨덱스에 계시고요. 네. 그리고 삼성자산 출신이 솔 신한자산에도 네. 계시거든요. 그다 네. 멤버들이 다 삼성자산 출신들이거든요. 결국은 삼성자산을 축으로 다 인맥들이 퍼져나가 있는 그리고 미래의 타이거의 김남기 부문장도 삼성자산 코덱스 운영팀장 하다가 네. 타이거로 그렇죠. 가신 거기 때문에 네. 뭐 겉으로는 친한 척 안 하지만 뿌리는 좀 같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분들 네. 인간적입니다. 네.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자, 이름 얘기는 이 정도 할까요? 네. 이름 얘기 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 네. 그만큼 ETF 시장이 커졌다. 네. 대중적인 상품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맨날 월배당 지금은 배당이 버팀목이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침 NH증권의 퀀트 담당하는 김지현 애널리스트가 관련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제목은 심플해요. 좁은 박스권 내지 코스피 지수가 횡보한다면 배당 팩터가 최고다. 예,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에서 어떤 팩터들, 뭐 국내 베어마켓이니까 약세 국면에서는 어떤 팩터가 가장 런했나를 조사해봤더니 첫 번째가 배당 수익률. 역시 시장이 횡보하거나 약세일 때는 배당 두둑하게 주는 인컴이 최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다음이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전체 벌어들인 돈 중에 배당금으로 빠져나간 돈의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배당 성향 높은 종목, 뭐 고배당이랑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은 벌어들인 돈을 배당으로 많이 뿌려줘서 주주들한테 환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팩터가 두 번째였고요. ROIC, ROE 둘 다 수익성 지표거든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번 만큼을 배당으로 뿌려주는 회사가 이런 약세장에서는 최고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마침 좀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이런 보고서들은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네. 예, 분기 배당 예, 기억하셔야 돼요. 분기 배당도 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 예측을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김 프로님 깜짝 놀라셨을 텐데 9월 분기 배당을 12개 회사나요. 아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정도. 네, 삼성전자, 네. 은행주 정도밖에 그렇죠. 없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6개 회사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이제 배당이 골고루 분포가 됐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배당 빵 하고 자금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야 연말에 배당 있어. 배당량 프로그램 매수가 쫙 들어왔다가 배당량 딱 끝나고 나면 자금 딱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현상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사실은 미국은 월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죠. 그것도 좀 우리가 네. 진도가 나가주면 네. 사실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죠, 다 그럴 그렇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또박또박 배당을 가지고 네. 그럼 배당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량주에 대한 장기 투자가 훨씬 더 그렇죠. 진작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 팩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을 참 좋아하는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상품들을 네. 좀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한국 종목을 이용해서 월배당 상품도 언젠가는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 한국에 나와 있는 월배당 상품들은 다 미국 종목들. 미국 리츠들 맞아요. 그리고 커버드 콜 네. 일종의 콜 매도를 통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합성 이제 파생형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한 월배당형이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좀 저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예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리츠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서울경제신문에 뭐 제가 월배당을 좀 좋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데요. 리츠가 여태까지는 뭐 이사회 결의 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 주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배당금이라 이런 걸 정했었는데 이제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좀 빈도를 늘리고 또는 네. 월배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리츠 종목들이 좀 많이 당했어요. 올랐어요. 네,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아마 리츠가 왜 올랐지? 왜 올랐지? 금리가 오르면 리츠 주식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이런 기사가 나와서 오늘 리츠 종목들이 좀 강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런 게 저변을 넓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뭐 전통 자산도 중요하지만 주식과 채권, 전통 자산을 제외한 대체 자산도 우리의 노후 또는 우리의 자산 배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오늘 또 ETF 관련해서 새로운 네. 상품을 또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ETF를 소개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게 전문 용어를 설명할 때가 제일 곤혹스러워요. 네. 네. 그래서 타겟 ETF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스킵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타겟 ETF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네. 자, TRF, TDF, TIF. 자, TDF 같은 건 많이 듣는 거. 네, TDF라는 것은 타겟 데이트, 날짜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어떤 날짜냐? 은퇴 날짜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은퇴 날짜가 언제냐? 뭐 내년에 은퇴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필요 없고요. 10년 후, 20년 후, 네. 30년 후. 그래서 TDF에는 반드시 뒤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2030, 2030년 은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ETF다. 네. 그리고 2040, 2040년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ETF다. 그러면 2040년 은퇴하는 사람과 2030년 은퇴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2040년에 은퇴해야 되는 사람들은 노후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주식 비중이 높죠. 그리고 2030년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2040년에 은퇴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자금을 모아놨을 테니까 주식 비중이 적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갈수록 주식 비중은 줄여주고요. 네. 채권 비중. 늘려줘가지고 좀 안정성을 보강하는 그런 상품이 TD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RF는 R이 리스크예요. 리스크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는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TRF는 뒤에 숫자가 붙어있는데 30, 70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어요. 네. 앞에 30은 주식의 비중이고요. 뒤에 70은 채권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30, 70, 50, 50, 70, 30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네. TDF의 가장 큰 차이점은 TDF는 은퇴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네. 줄여주고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늘려주는데 TRF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30, 70 그러면 주식 30, 채권 70 어긋나면 정기변경 때 또 맞춰주고 어긋나면 정기변경 때 맞춰주고 고정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TIF는요. I가 인컴이에요. 얘는 아예 나는 5% 타겟, 네. 6% 타겟, 7% 타겟 이렇게 인컴을 정해놓고요. 그 인컴을 맞추기 위해서 인컴과 관련된 상품들을 담아놓게 되는데요. 화면 요거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혹시 보이시나요? 아마 김프로님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iShares 이거는 ETF 브랜드명이죠. 그렇죠. iVox 이거 지수명이고요. 하이일드. 채권이긴 채권 있는데 약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주겠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시니어론. 시니어론도 일종의 뭐 뱅크론처럼 그 담보대출을 기초로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컨버터블 세큐리티. 뭐 컨버터블 전환 주식. 예. 전환 사채. 예.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일종의 약간 얼터너티브 메자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상품들을 담아서 타겟하고 있는 인컴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의 상품입니다. 저희 근데 일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냥 이건 뭐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상 그 영어로 일드라고 이제 마켓에서 일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자라는 표현도 쓰는 것도 좋지만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죠. 이자 얼마예요? 이런 건 평상 용어고.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프로들끼리는 수익률이 얼마죠? 일드가 얼마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 보니까 왜 네. ETF 얘기 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뭐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식과 관련된 ETF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예, K-POP ETF 많이 방송에서 많이 나왔을 그쵸. 거예요. 그래서 제가 K-POP ETF의 PDF 갖고 있는 주식 바스켓,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고요. 네. 참고로 K-POP ETF는 미국에 있는 운용사를 통해서 그 상장하긴 했지만 아, 네. 그 ETC라는 운용사는 일종의 그 상장 브로커예요. ETF 상장 브로커. 자기네들이 운용을 하는 ETF를 자기네들이 상장하는 게 한국적인 방식인데 미국에서는 남이 운용하고 있는 ETF 상품을 대신 상장해 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그게 네. ETC라는 회사고요. 알고 봤더니 이 K-POP ETF를 만든 회사가 한국 회사더라고요. 네, 기초지수를 만든 회사가 뭐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한국 회사고요. 뭐 언론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K-POP ETF가 JYP 엔터, 네이버, CJ E&M, 화이브, 카카오. 참고로 이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PDF를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접속하셔서 다운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K-POP이라는 컨셉에 맞게 그 음원 그 음반 기획사들 네네. 그리고 컨텐츠 만드는 컨텐츠 제작사들 이런 쪽으로 바스켓이 구성되어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떤 이미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어떤 ETF랑 비슷할까 좀 조사를 해갖고 왔어요. 보니까 뭐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랑 좀 많이 유사하고요. 네. 그리고 그 코덱스의 K메타버스 코덱스 K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컨텐츠에 좀 집중된 메타버스 ETF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런 거랑 좀 비슷하고 타임폴리오의 K컬처랑 비슷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ETF를 사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겹치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 겹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ETF가 상장했을 때 초기에 그 주식을 사야 되는 매수 수요가 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스크리닝을 해서 주식 투자에 임하신다면 뭐 ETF를 직접 투자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 좀 빠르게 네. 진행해서 늘 네.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네요. 예, 네. 정말 시간 여유롭게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중요하고 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얘기도 중요합니다만은 예, 잘 안 보는 권역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우리 네네.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네. 부장 함께했습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